연방 당국이 캘리포니아의 연방 실업 보조금 지급을 승인함에 따라 캘리포니아 거주민 중 실업수당 혜택을 신청한 이들이 $30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수당 수혜자들은 최소 3주간 연방 특별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나 현재까지 개시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24일 세크라멘토비 보도에 따르면 레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빠르면 금주 혹은 다음 주에 은행에 지급된다고 밝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추가 실업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은 연방재난관리청에 신청한 실업수당 보조금 지원이 승인됨에 따라 45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또 고용개발국은 현재 주당 $100 이상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다주민들에게 최소 3주간 주당 $300의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300 추가 실업수당은 연방재난관리청에 의해 지원금이 지급되며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캘리포니아에만 100만 건 이상의 실업수당 신청이 밀려 있어 연방정부 지원에 실업수당 지급이 더욱 늦춰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 추가 실업급여는 앞서 7월 말까지 지급됐던 $600 연방 특별실업수당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이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연방재난관리청은 이달 초 애리조나, 콜로라도, 미주리, 뉴멕시코, 아이오와주에 대해 실업급여 최종 지원을 승인한 바 있으며 애리조나주는 지난주부터 실직자 25만 명에게 주당 $300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